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03회 임시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지난 종원 개정으로 인한 종법 개정안이 대거 상정됩니다. 주요 안건을 살펴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03회 임시회가 오늘 오전 10시 5일간의 회기로 개원하고 종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사안과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 등 16개 안건을 다룹니다. 지난 임시총회에서 개정된 종원에 따라 원로회의법 개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모두 13개 법안의 자구를 수정하는 종법 개정안이 상정됩니다. 또 지난 회기에 이월됐던 총리법 개정안과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선임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계법 개정안 등 모두 16개 법안이 상정됩니다. 호계 원장과 법규위원장, 재심 호계위원 선출과 동국대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등 인사안도 상정됩니다. 중앙종회 인사심의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재심 호계위원 청와 해담 스님의 후임에 법주사 노현 스님과 법무사 상훈 스님을 추천했습니다. 이외에도 재심 호계위원 3명이 임기 만료에 앞서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자격 미달과 미추천으로 이번 종회에는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퇴 의사를 밝혔던 호계원장 자관 스님이 어제 오전 공식 사퇴를 밝히면서 후임 선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후임 이사 후보자로 복수 추천된 일면 호산 스님과 성타 명강 스님, 수불 무관 스님, 보광 지환 스님의 동의안도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무원장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해 법등 스님이 제안한 일명 염화미소법을 비롯해 직선제와 현행 간선제 등 포괄적으로 논의할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종회의원 초선 의원들이 7선의 최다선 의원인 영담 스님의 학력 의혹이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데 이어 종회의원 39명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을 협상에 있어서 의장으로서 충분하게 영담 스님이 답변하고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하지만 종단 화합 차원에서 멸빈자까지 사면하겠다는 종단이 야권 대표의 의원 제명안을 제출해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